오케이, 보경이 15번 해서 검사 지금 시작해 보자. 자, 많은 새로운 대학 학생들은 본다. 그 대학의 헤드를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지? 그지? 기회로서 시작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오케이. 그리고 또 콤마로 연결되지. 되기 위해 누구냐면 그들이 진짜 되는 그리고 탈출하기 위한 그 인식들을 다른 학생들이 가졌던 그들에 대하여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어떤 좀 이렇게 얘기 인식 이미지들을 대학교 가서 좀 바꾸는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they really are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들 자체 스스로가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지? 뭔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변화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되고 싶었던 거, 대학이 일단 첫 번째 꿈이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지금 저번에 해석하면서 쌤이 기억하기로는 쌤이 보경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어감, 그지? 조사 선택. 근데 직독 직계 되는 거 넘어서 조사 선택 어감 떠나서 그세 번째 단계로 이 독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해석을 하면서 이해되는 과정. 근데 그게 우리가 직독직계 방식으로 이해가 가야 돼. 그래서 영어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 영어 방식으로 이해된 걸로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을 지금 계속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굳이 의역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해야 독해할 때 도움이 된다. 계속 해볼게. This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했다. 그 과정이 이끈다고 몇몇 학생들이 시도하도록 몇몇의 학생들을라고 하기보다는 몇몇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좀더 낫겠지. 그지? 그래서 계속 해석해 보면 잠깐만 여기 오케이. 몇몇의 학생들이 몇몇 학생들 표시해주고 넘어갈게. 이 부분. 자, 시도하도록 변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영감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impress가 물론 영감을 주다 맞지, 그지? 근데 우리가 계속 어감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하자면 우리 평소에도 영감을 불어주다 이런 말잘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첫인상이 first impression이야. 그래서 뭔가 인상을 뭐 인식을 주기 위해서 또는 뭔가 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최고의 조각, 조언에 너가 받아온 너의 가족들과 친구로부터 그것은 되는 것이다. 되게 잘했어. To be yourself. 그지? 네 스스로 가. 여기 네 스스로 가라고 붙여주면 좋겠지? 너의 노력들 되기 위한 누군가가 다른 요거 이제 적응 좀 잘해야 되는데 what you think you body do는 형용사가 뒤에서 지금 해석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아이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를 보면은 what you think you body do는 someone other이라고 해가지고 someone other 그래서 다른 누군가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도 쌤이 볼땐 괜찮다고 봐. 그게 습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습관이 되면. 그래서 다른 누군가라고 한번 바꿔보자고. 너의 진실된 자아보다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에 다른 학생들 그게 누구냐면 알아차리는 너의 부정직을, 그지? 정직하지 않음을 그들은 될 것이다 꺼리게. 이거 뭐 꺼리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나 그지? 혹시나 말한다. 혹시나 be reluctant to 자체를 혹시나 수거처럼 생각하고 그냥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수정을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될 것이다 꺼리게로 바꿔주는 게좀더 좋겠다, 그지? 친구가 너와 곧 너는 느낄 것이다. 이거 조금 잘리는 것 같아. 좀 땡겨볼까? 좀 잘렸네, 그죠? 오케이. 곧 너는 느낄 것이다. 밖을 장소해. feel out 이러고 보자고. out of place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feel out 하면 이렇게 된 거지. 느끼는 거야. 바깥을. 그러니까 어떤 거야?
뭔가 벗어남, 소외됨, 아니면은 멀어짐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나? 장소에 그리고 밑에라고 했는데 자 under도 우리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거랑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하자, 그지? 그래서 예전에 수업할 때도 쌤이 한번 under construction 하면은 공사 아래가 아니라 공사는 중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pressure가 있으니까 압박 압력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느낌 feel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맞지? 이 문장에서 feel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pressure를 진짜 그 압박 이런 게 아니잖아 맞지? 진짜 뭔가 힘으로 뭔가 피지컬한 압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겠지? 그래서 너는 느끼시다 벗어남을 그지? 또는 소외됨을 그 장소에 그리고 그지? 압박을 받고 있는 또는 뭔가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그지? 유지하기 위해 그 거짓된 정체를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된 정체가 앞에서 말한 그지? 그 네가 대학 가서 이미지 바꾸고 이런 얘기하면서 너의 뭐 부정직함 그거는 꺼리게 될 거고 친구 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이해 좀 좋을 것 같고 계속 해보면 만약 네가 연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허락한다면 네 스스로 자 허락을 네 스스로 하는 건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보통은 이거 allow를 여기서는 둔다라고 해봐 두다 둔다면 네가 만들도록 실수들을 괜찮지 그지? 더 매끄럽다 그지? 너는 찾을 것이다 진짜 친구들을 그리고 장소를 너 스스로를 위한 그래서 쌤이 이거 해석을 해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장소가 진짜 물리적인 그냥 이 장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가 뭐 생각이나 마인드 또는 뭐 멘탈 이런 얘기할 때왜뭐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공간으로 해석해 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이게 English 그 British English에서는 room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냥 방 말고 장소 공간 이런 식으로 너 스스로를 위한 계속 해볼게 그첫달 그리고 혹은 둘째 달에 대학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두개 대학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지는 게 아니야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기간 알겠지?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수정을 해줘 대학을 가지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15분 중간에 좀 빠뜨려 가지고 내가 다시 지금 찍었거든 그래서 업로드 좀 늦어진 거 미안하고 지금 우리가 4월 6일로 밀렸지? 밀렸으니까 전부 다한번더야 우리가 밀렸잖아, 그지? 그래서 뭐더못 보고 있는데 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지문도 어머님들께 갈 거야.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4월을 기점으로는 학교들도 다 가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다 오프라인 수업할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폐지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다 소통해보고 했는데 수행평가가 좀 많이 강하게 될것 같아. 그래서 수행평가가 문제가 뭐다? 좀 주관적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대비반을 따로 좀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놓치지 말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하고 있는 이거 우리가 해석 계속 단단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단어의 내 어휘 능력을 높이는 게그 어느 내신 시험 때보다 아마 중요할 거야.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지, 이제. 왜? 뭐, 중간고사 뭐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중간에 퀴즈형이 되건 수행평가가 됐다면 쓸 지문이 없다, 그지? 쓸 지문이 없고 사용할 어떤 본문의 수가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과에서는 우리가 어휘력이랑 기본 적인 해석 능력을 그 어느 내신 시험 때보다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금 알겠지? 오케이 오늘도 화이팅하고 또 다음 해석 검사 빨리빨리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빠이.